명품 어수선 교실 오늘 우리 아홉 번째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바지 카브라 만드는 법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자, 이 바지는 자, 카브라를 만들어 달라고 가지고 왔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단 만들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자, 바지 기장을 여기라고 핀을 꼽아왔네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자, 바지 단을 이렇게 딱 접고 자, 남자 바지 카브라 만드는 법입니다. 바지 기장을 딱 끄어요. 바지 카브라 만들 때는 카브라의 기장에 몇 배가 있어야 되냐면은 기장에 카브라를 만약에 우리가 지금 1인치 4분의 1 정도 1인치 반 카브라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기장이잖아요. 그럼 시접이 얼마 남은 분량이 얼마나 있어야 되냐면 1인치 반을 카브라를 만들고 싶으면 1인치 반, 1인치 반, 그리고 1인치가 있어야 돼요. 그럼 합이 몇 인치입니까? 4인치가 있어야 카브라를 만들어주죠. 자, 단이 부족한 바지는 카브라를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또 단이 부족한 카브라는 바지는 또반 카브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자, 오늘은 바지 카브라 만드는 법, 뭐 이제 온전한 카브라 만드는 법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반카브라 만드는 법을 해보고 또 카브라를 또 해볼 거예요. 카브라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카브라 만드는 방법이. 그럼 이제 신사바지, 정장바지 카브라 만드는 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가 바지 기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카브라 발을 1인치 반 넓이를 1인치 반 해주고 싶어요. 그럼 바지 기장에서 1인치 반을 내립니다. 또 1인치 반을 또 내려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시접을 1인치 가량 둡니다. 이렇게. 자, 4분의 3 나눠도 괜찮아요. 1인치 가량 둡니다. 그럼 이렇게 딱 바지 기장을 쟀죠. 바지 기장을 쟀으면 이렇게 자를 딱 대고 이렇게 끄어요. 그리고 1인치 반을 갖다가 또 이렇게 한번 끄어주고 또 1인치 반을 이렇게 한번 끄어주고 또 1인치를 한번 이렇게 끄어줍니다. 그럼 이거는 카브라 만들 1인치 반 1인치 반은 카브라를 만드는 모양 만들게 하는 그 분량이 되고 반인치는 안으로 들어가는 시접이 되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1인치 반이 아니고 1인치 카브라 만들고 싶다 할 때는 어떻게 해요? 1인치 담그고 1인치 당기고 4분의 3 정도 또 시접 분량을 남겨 놓으면 돼요. 그러나 2인치 카브라를 만들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기장이 2인치 남겨 놓고 2인치 남겨 놓고 1인치 시접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공식이. 자, 그러면 왜 그런 많은 분량이 필요한가? 자, 한번 해 봅시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카브라를 먼저 이렇게 걸어야 돼요. 자, 기장을 제일 먼저 이거는 기장이에요. 자를 꼭 누르고 이렇게 자, 초작으로 이렇게 한번 눌러줍니다. 또 1인치 반 꺼진 선을 다시 한번 눌러줍니다. 이렇게 자를 꼭 누르고 또 그려줍니다. 이렇게 똑같이 그려줘야 돼요. 이네 면을 갖다가 바지 네 짝을 똑같이 이렇게 그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다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1인치 마지막은 안 꺼주고 가위로 자르면 될 건데요. 자, 마지막은 가위로 자르면 됩니다. 이렇게. 자, 시접을 남기지 말고 1인치 남고는 끝선을 따라 자릅니다. 자, 잘랐어요. 그럼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제 선마다 전부 이렇게 체크가 돼 있죠. 이렇게 체크가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카브라는 이제 여기서 이런 쪽으로 1호를 먼저 공부하고 가면 이 끝단은 오바르크를 칠 거예요. 그리고 이 절반 여기를 이렇게 접습니다. 1인치 반 해놓은 밑에를 단의 기장에서 1인치 반 먼저 내려온 걸 이렇게 접어요.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으면 지금 여기서 지금 1인치 반이 내려와 있죠. 그럼 이걸 다시 이렇게 접어서 우열에 접어서 이렇게 올리면 이게 카브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주면 카브라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주면 카브라가 되는데 이렇게 지금 카브라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그러면 시접이 분량이 여기 안으로 들어갈 시접이 1인치는 안쪽으로 시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방식으로 카브라를 만듭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카브라 만들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미싱을 오바르크로 가서 오바르크를 치고 해보죠. 자, 수선 교실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바르크를 칩니다. 자, 이게 오바르크 기계죠. 이렇게 해서
오바르크를 치봅니다. 이렇게 뺑 돌려서 이렇게 쳐놓고 아지선 끝대로 이렇게 오바르크를 쳐줍니다. 카메라 살짝 들어올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오바르크를 이렇게 쳐줍니다. 남자 신사가지 카브라 만드는 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카브라를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미싱으로 가볼까요? 이제 이렇게 해갖고 미싱에서 박아야 되는데요. 자, 한번 박아볼까요? 자, 자 실을 약간 연한 색 실로 끼웠습니다. 여러분들 보기 좋도록.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카브라가 된다 그랬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이걸 이제 단을 박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어서 이 시접을 이렇게 해서 1인치 시접을 이렇게 박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지금 바지 단에서 한 단 커트 내놨죠. 이렇게 해서 이 끝선에다가 그대로 바지를 놓고 이렇게 박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박습니다. 카메라를 좀 더 숙여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해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박아요. 이렇게 그냥 박아봅시다. 이렇게 어떻게 해서 카브라가 되는가?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딱 이 선을 딱 이렇게 잡고 이렇게 딱 손으로 펴고 이렇게 박습니다. 이렇게 펴주고 딱 박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박아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 선을 딱 잡고 이게 카브라 넓이가 지금 된 거예요. 이것이 뒤집어져서 거꾸로 뒤집어져서 카브라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잡고 자, 이 선을 따라서 이제 여기는 지금 선이에요. 이렇게 촉구 꺼져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걸어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은 오, 밑실이 없어요. 안 되면 다리미로 접어갖고 해도 됩니다. 다리미로 접어갖고 해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봅시다. 밑실이 떨어졌어요. 자, 이렇게. 자, 위에는 약간 연한 회색실을 끼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 잘 깨졌어요. 자, 다시 박습니다. 자, 이렇게 카브라 반을 접어요. 반을 접고 1인치 시접 남가 놓은 거를 이렇게 해서 1인치 약간 안 되게 남가 놓은 게 좋아요. 자, 너무 시접을 많이 남겨놓으면 나중에 몸 밖으로 오셔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인치 반보다 절대 많이 남기면 안 되고 거의 절반인 1인치만 남겨 놓고 거기에서 깨끗이 오바르크를 쳐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이렇게 박아줘요. 이렇게 끝대로 이렇게 박아줍니다. 여기 지금 초코 표시가 있죠. 카브라 반단이에요. 반은 1인치 반을 접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접하고 같이. 자, 이렇게 박았습니다. 자, 카브라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박아줬으니까 어때요? 자, 여기가 기장이에요. 기장인데 지금 미싱 박힌 선은 여기에 이렇게 박혔네요. 그리고 여기 기장인데 1인치 반 카브라 넓이에요. 그리고 1인치 카브라 반이 또 여기 또 있네요. 자, 그럼 이거를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 딱 그 절반을 다시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밖으로 접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접어서 카브라가 됩니다. 이렇게 접어서. 자, 이렇게 보이나요? 자, 이게 카브라예요. 이렇게 하는 게 카브라인데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절반을 접어요. 이렇게 절반을 접은 거를 이 시접 여기 초코 표시한 적하고 이 악기하고 이렇게 딱 맞춰요. 넓이하고 그리고 이렇게 딱 해서 미싱해서 이렇게 놓고 밑단이 안 박고 이 사이에 있죠. 이 사이로 이렇게 박아줍니다. 이 사이로 이렇게 박아줘요. 자, 이렇게 사이로 박아주면 자, 회색 실이라도 어때요? 이 속으로 숨 가서 들어가 버렸죠. 자, 지금 여러분 실 보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게 같은 색 실로 하면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도 또 그렇게 해줘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뒤쪽도 똑같이 초코 비커진 톡각 선으로 해서 간격이 똑 일정하도록 두 개 똑 같도록 이렇게 해서 또 이 사이 있죠. 이 박아진 선 사이로 또 이렇게 그 사이로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도매를 시켜줍니다. 카브라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자, 이렇게 카브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보, 여러분 카브라 만들었더니 다리미를 꼭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카브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쁘게 잘 만들어졌네요. 보세요. 자, 이렇게 카브라 만듭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카브라 여기 지금 카브라 1인치 반, 1인치 반 나눴죠. 그 시접 1인치를 나눴죠. 그럼 카브라 반 절반만 이렇게 딱 접어요. 안녕하세요. 네. 문 아직 안 닫으셨네? 네네. 제가 많은 바지를 보여요. 이 바지가 버려야 되는데 응. 내가 정말 잘 입는 바지라 네. 아 그거? 여기 다 헤어졌어. 해줄게요. 네. 언제 올까요? 내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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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많았냐? 네. 이쁘게 해놓을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손님이 왔다 갔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딱 닫는 거예요. 끝대로. 자, 여러분 이게 여기 박는데 밖에 보일까 걱정되죠. 자, 카브라 만듦 이 속에 이 카브라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시접이에요. 분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절반을 놓고 접어서 이렇게 딱 박습니다. 시접에서 이렇게 박아요. 자, 이렇게 박아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딱 박습니다. 자, 도매해주고. 자, 딱 절반 박혔네요. 바지 기장은 지금 여기죠. 이 카브라가 이렇게 접어져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하면 카브라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카브라 접어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그 사이로 이식을 놓고 이렇게 박아줬습니다. 박아주니까 실이 안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도매를 해줍니다. 또 이쪽도 해볼까요? 자, 전 여러분들 보시라고 내가 약간 회색 실을, 울실을 썼는데요. 자, 같은 실로 하면 아예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보기 좋게. 이 사이로 이렇게 박아도 안 보인다는 거 알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 사이에다 딱 넣었어요. 바늘을. 이 악기 사이에다, 이 박음선 선의 사이에다가 이렇게 놓고 도매를 적당히 이렇게 시켜주고 딱 끊어줘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세상에서 가장 쉬운 카브라 만들기 해봤습니다. 자, 다리미를 한번 다려볼까요? 얼마나 이쁜지. 자, 카브라 넓이는 여러분들이 정한 대로 하면 됩니다. 자, 카브라를 다릴 때는 그냥 바닥에 놔놓고 다리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카브라는 아직 이 선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이쁘게 만들어지려면 아무 때나 가지고 다리미를 눌러버리면 안 이뻐져요. 그래서 당연히 대스망에다 이렇게 딱 얹고 이게 손을 딱 당기면서 이 간격이 일정하도록 이렇게 살짝 잡아 당겨주면서 이렇게 잡아 당겨주면서 다려줘야 돼요. 그래야 이 선이 딱 눌러지죠. 이렇게 눌러집니다. 이렇게 눌러지죠. 이렇게 눌러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딱 펴주면서 손으로 딱 이렇게 펴주면서 이렇게 일정하게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대스망에다 막 바닥에 놓고 바로 눌러버리면 이 간격이 틀어지고 엉망이 되고 막 구겨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다리미에서 한번 접어진 선은 잘 안 펴지고 모양이 이쁘게 나질 않아요. 처음에 잘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딱 미싱으로 박아서 이렇게 딱 간격을 맞췄으니까는 지금 이렇게 해서 살짝 당기듯 촉구패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다리미로 달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이렇게 카브라 바지도 많이 입죠.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카브라를 2인치 정도 넓게 아니면 1인치 4분의 정도 넓게 해가지고 카브라 바지를 입죠. 모양으로. 자, 7부 바지, 8부 바지 이렇게 넓은 카브라 하면 이쁩니다. 그런 바지에는 1인치 반 넘게 1인치 4분의 3이나 2인치 카브라 하면 이뻐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카브라가 만들어졌죠. 그럼 여기 이제 여기서 딱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사 호황에 개를 놓고 이렇게 딱 눌러주면 정말 예쁜 카브라가 생기죠. 이렇게 해서 예쁜 카브라가 생겨요. 자, 얼마나 예쁜 카브라가 생겼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예쁘게 생겼죠. 카브라가. 자, 이제서 여기도 이렇게 한번 다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다리미를 다려주면 얌전하고 이쁘고 깔끔한 카브라가 생겼어요. 카브라 바지가.
자, 밑단은 어떻게 됐어요? 자, 박음선은 여기 있죠. 자, 4분의 3 시접 들은 게 여기가 있네요. 요렇게. 그래서 4분의 3 시접을 두는 거예요. 4분의 3 시접 박히는 데가 이 안에는 어떻는가 봅시다. 딱 이 접어준 분량의 반인치 안에 딱 이렇게 선이 박음선이 생겼죠. 여기가 기장으로 딱 꺾어져 올라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박음선이 하나도 안 보여요. 딱 이렇게 해서 카브라 만듭니다. 자, 카브라 바지 이쁘게 만들어 봤네요. 자, 여러분 잘 배워서 잘 사용하세요. 자, 카브라 바지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명품 옷수선 교실 제 여섯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또 카브라, 반카브라 또 이런 양복 바지 말고 우리가 여름에 잘 입는 짧은 면바지 이런 거 잘 입죠. 그런데 면바지 같은 거는 그냥 단을 해놓으면 별로 안 예쁘니까 카브라를 만들어 달라 그러거든요. 자, 그럴 때 카브라는 또 어떻게 만드는지 다음번 교실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